기도드립시다.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 사탄들이고 이 땅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나이다. 의인이 한 명도 없고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은 다 거짓되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지만은 인간들은 거짓되어서 자기를 따라가고 인정하고 믿고 실망하고 타락하고 낙심하고 마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새 일을 고하면은 무조건 고쳐주고 새 언약을 믿으면 무조건 속죄해주고 율법을 따라오면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시대마다 구원을 줬지만은 따르는 자가 누가 있나이까? 오늘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갔지만은 누가 인정하고 따라오겠나이까? 이 아침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사 우리 미련한 야곱들 하늘의 지혜로 채워서 세상 것을 가지면 불탈 것이니 보좌의 것을 가지는 복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입니다. 21장은 재림 때에 환난에 빠질 자의 행동을 예언했습니다. 19장 1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중앙지단 밖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20장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를 보고 따라가야 살지 그 외에는 애굽과 구소가 다 멸망을 받습니다. 자, 해변 강야에 관한 경고라. 여기 해변은 4번에 바벨론을 했죠. 바벨론. 그 바벨론 해변이란 말입니다. 그 이사야 예언은 바벨론이 망하면은 수르바벨이 온다는 건데 해변 강야에 관한 경고장. 적병이 그 바벨론이 적병과 고려했습니다. 적병이 강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근데 바벨론은 망할 줄 몰라요. 계속 갈줄 알고 강대국이니까 느부갓네살왕부터 베사사까지.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운명을 70년 결정했어요. 70년. 그 성경은 구원의 길이지. 이 성경을 놓쳐버리면요 소망 희망 없어요. 그래 이 예수 밖에 사람들은요 시큰 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이 싸우고, 뽑고,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이거 다 지옥 갈 행동이에요.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는 아버지 뜻을 가져와서 아버지 뜻대로 가셨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라면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지금 가고 있느냐? 아니면 타락했느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세리명까지 4천년 동안 복을 못 받았어요. 용에게 잡혀갔어요. 마귀한테 미혹받았어요. 강대국 의자에다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담이 안 되니 다른 씨를 줬는데, 그 다른 씨가 예수님이 보좌에서 오시는데, 처녀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셨단 말이죠. 그걸 누가 믿습니까? 유태인이 믿었습니까? 안 믿으니 이방인을 잡아다가 믿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 시대 2000년 아닙니까? 그럼 이사야 같이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성경 읽어도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요. 그렇게 이사야 19장 중앙지단 모르고 산다면 저주요. 중앙지단을 아는 사람은 축복이요. 그래서 바벨론이 박살날 때 바벨론의 사상 뺏기지 말고 시온 사상으로 오라. 시온 사상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혹독한 묵시가 아주 무서운 묵시가 나타났는데 이사야에게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핵심이요. 그러면 용을 따라가는 사람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둘로 나눠집니다.
혹독한 몫인데요. 썩이는 자는 썩이고, 여러분 썩이지 마세요. 그 썩이는 것이 내가 죽는 거요. 누구를 썩입니까? 하나님을 썩입니까? 교회를 썩입니까? 자신을 썩입니까? 스스로 썩지 마세요. 자, 33장 1절 봅시다. 이제 불탈 때, 불탈 사람 누군가, 응? 3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면, 학대하지 마세요. 우리 학대할 권리가 없어. 심판은 예수님 것이니까 심판하지 마시고. 또 학대도 안 당하고,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한다.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예수님 재림할 때는 3절까지 진동시키는 소리가 있습니다.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열방, 바벨론이 박살나 70년 만에. 그 보면 봅시다. 자, 그럼 누가 올라오는데? 엘람 사람, 엘람 사람. 응? 메대 사람 없는데, 메대 사람. 엘람 메대. 이 고레스 시대인데요. 13장 17절에도 은과 금을 기뻐 안 하는 메대 사람을 읽혔다고 했어요. 이 말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과거에 메대파사 고레스 사람이 정말 은과 금을 기뻐 안 했을까?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변화성도가 할 일. 일곱 명 받고 원죄를 뽑고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요. 엘람이 파사거든. 옛날에 올라가고 메대요. 에버사라. 뭐를? 해변 강야 바벨론을 에버사라. 그게 다니엘 5장에 메네 메네 대겔 우바라신 맞지요? 그 베사살 술 먹고 취하다가 목 잘려졌죠. 그날 밤에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 세상은 탄식하는 세상이요. 탄식 소리밖에 없어. 모든 뉴스도 누구 죽었다, 얼마 죽었다, 태풍에 얼마가 죽었다, 자동차가 몇만 대가 없어졌다, 이런 슬픈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울산 저쪽에 태풍이 너무 심하게 갔어요. 길이 다 끊어지고 사람이 10명이나 죽고.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겠다.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이사야가 느끼기를 아이고 허리야,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홀딱 망하니 이사야 허리도 아프다.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왜? 속이고 약탈하다 보니까. 여기 속이는 사람들 시험에 빠졌어요. 누구를 속입니까? 속인다고 속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시편 좀 봅시다. 시편 116편.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 할 때 답이 나와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시편 116편 11절.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무슨 장이? 누가? 누구가? 모든 사람이라. 이 하늘 밑에는 전부 거짓말쟁이라.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거짓말쟁이다 하셨어요? 인정해요? 그 거짓말 자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언제 거짓말 합니까? 급할 때. 내가 긍지 몰릴 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 돌리게 되거든요. 애들도 그래. 엄마가 야단치면 거짓말해. 그 어디서 배워왔어요? 거짓말 학고 있어요? 아담이 거짓말 학교야. 아담 후손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랬죠? 거짓말 세상에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죽는 게 복이야. 죽는 게 복이라 됐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이, 야, 나는 이 거짓말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봤다. 들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답이요. 바울이 옥에 갇혔으면 이렇게 해서요. 이 비름을 옥에 나가야지. 못 사겠는데. 그래서요. 감사했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무슨 잔? 막걸리 잔이야? 구원의 잔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세상에 안 맞죠? 세상 사람은 오래오래 만수무강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니야. 이 거짓말 세상에 살아봐도 볼일 없으니 오라. 그것이 이사야 57장 1절이죠. 의인이 죽어도 사람들 관심 없어. 근데 하역전에 가는데 자기 침상에 편히 쉰다고요. 누가? 정도로 행하는 사람. 정도는 예수야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그거 10편 14편 보면 하나님이 하감하실 때이 땅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몇 명이었대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 성도가 죽는 걸 기한데 왜이땅 거짓말 거짓 용의 세상이니 빨리 가서 하나님 집에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5편 거기 115편 9절 봅시다.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모세 때 율법 제사장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그 이사야 40장 27절에 원통하냐고 봐. 왜 원통하냐? 나를 바라봐. 나를 앙망하면은 내가 새 힘을 주려고. 여러분 원통하지요? 복이 왔습니다. 성경만 쳐다보세요. 이 성경이 보좌요. 보좌는 높은 자리가 보좌요. 보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여기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자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보좌는 정확한 보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잘 모르고 허술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4장 5장 보면요.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앞에 일곱 명이 계신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응? 예수님 땅에서, 아, 하나님은 나와 하나야.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크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이걸 보고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일 가져왔다. 하나님 일하러 왔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일은 곧 하나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리가 달라요.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 성신 자리가. 세 개가 삼위일체라는 거, 뭐, 일체는 창조도 같이, 구원도 같이, 영광도 같이. 알아들었어요? 이거 부부일체지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이야? 아버지가 엄마야? 분명히 아버지고 엄마가 있다는, 그건 일체라는 거. 일이, 몸은 둘이지만은 일이 같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복인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고, 그러고 예레미야 그랬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한다. 이 땅에 망한다 그랬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왜? 열매 되라고, 열매 맺히라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줬어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예? 죽은 자는 끝났잖아요. 적막한테 내려가는 자가 아무도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적막이다, 지옥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겠죠?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참말장이, 거짓말장이? 언제부터? 아담부터. 하와가 뱀 따라갔잖아. 원죄. 그럼 예수님이 몇째 아담이요? 왜 둘째 아담이요? 다른 시야. 첫 아담과 달라. 첫 아담은 뱀을 못 이겼어. 예수는 단번에 이겼어. 단번에 히브리 9장에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유월절로 단번에 용을 잡았다. 그러고 하늘에 갔다 내려오면 또 잡는다. 우리는 두 번째 승리의 일꾼들을 불려봤단 말이죠. 그게 참 복음 받게 받았습니다. 그게 이 성경만 쳐다보지 성경 외에 다른 거 미혹받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제3년에 옷을 벗고 나가는데 19장의 중앙지단이에요, 이것이요. 중앙지단의 한 구원자가 이사라는 거, 이사야를 미리 2700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다시 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중앙지도 어디냐? 다섯 성읍 때. 그러면 구원자는 누구냐? 그럼 재림주는 누구냐? 그걸 바로 말해야 종말론이지. 이사야도 뭔지 모르고 왜 옷을 벗었는지도 모르면요. 그건 사도지. 사도는 뭐, 알면 안 돼요. 사도는 십자가 도만 전하면 되고, 선지는 종말을 다 본문대로 전해야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해요.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인애자를 보내가지고 계시록 해석을 주고 이사야서 제목을 주고 읽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 7년을 배웠다고 해요. 너무 정확해서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 어? 도망을 못 가겠어요. 말씀이 나를 딱 잡았는데, 예? 성경이 내게 학대가 되게 크게 보이는데 그런 이적 기사를 보고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신앙 양심상.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내게 뭐가 와야 됩니다. 예? 뭐가 옵니까? 조리 뭡니까? 영감이 뭡니까? 말씀의 영감. 이 말씀의 신비가 와야 돼, 신비. 예? 신비 주의를 안 됩니다. 그렇게 몽살을 얻는 사람은 귀신이고, 성경이 밝아져야 돼. 성경이 진리지, 꿈이 아니에요, 지금요.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그랬죠. 몽사 얻은 거리 선지는 몽사 받았다. 아, 누가 꿈을 꿨는데 뭐가 어떻더라? 뭐 계시를 받았다. 그다 사탄 소리요. 이미 성경은 다 기록된 책이고 이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이 기록한 말씀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루시 인간이 어떻게 덤벼듭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습니까? 죄만 짓는 것들이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니 바벨탑을 쌓지 말라 그 말이요. 우리 성가도 있죠.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에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 자의 화가 온다. 받았어, 받았어. 하나님 참 기도도 잘 가르쳐줬다. 우리 못하는 기도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자, 3절에요. 이러므로 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여러분 후산년 반 되면요, 인 맞지 못하고 밤에 깨 되면요, 일곱 주 머리 푸틴의 정치 받아야 돼요.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러시아 동부에 군사 기지를 다시 세운대. 전쟁할까 봐. 응? 미국이 돌아오면 때리려고. 미국이 소련이 늘잖아요. 동쪽에 부대를 세운대. 전쟁 부대를. 아, 미사일 부대겠죠.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이 서강은 밤이거든요.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편히 잠자잖아요. 그잠안 오면요, 맥주 한잔 먹고. 왜? 이 집사가 맥주 먹어도 돼? 나 그래서 들을 때 가슴 아파. 아니, 감주 먹지 왜 맥주를 먹어? 주는 준대. 여러분, 남자는 여자나 입에 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술은 잠원서에 보지도 말라 했어요. 포도주. 예? 그 무슨 주의냐? 육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서강이 사람들은 밤을 좋아해요. 잠자거든요. 편히 쉬거든.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돼. 잠도 못 자야지. 전쟁 터지면은.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이런 바벨론 교회, 그게 이사야를 모르는 교회,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렇게 교인들은요,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목사만 쳐다봐. 목사 입만 쳐다보고, 물어봐. 목사님, 우리 시대는 예수님 제례 많았죠? 그러면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근데 아니야. 19장, 20장 보니까, 이사야가 중앙재단 구원자인데 옷 벗고 나서서 벌써 75년 8월 달에, 전 3년이. 예?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마귀를 보내요. 사탄아, 내종 아닌 건 네가 잡아먹어. 그래, 다 잡아먹어요. 예? 마귀도 사람 본다니까요.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 저어다. 방패에 기름. 7명 받아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이게 이제 메대 파수꾼대가 바벨론 잡으러 올 때에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이란 말이죠. 근데 바벨론 사람 몰라요. 이사야도 모르고, 메대 파수도 모르고, 베사살 술 먹고 취했잖아요. 봅시다. 다니엘 5장에. 자, 다니엘 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1절에요. 자, 베사살 왕이, 바벨론 마지막 왕입니다.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리라. 뭘 마셔서?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마시면 바벨론이야. 예? 목사가 술 마시면 안 되지. 예? 근데 어떤 목사는 소주병을 차고 다녀. 그 사람 성이 강씨야. 강씨가 강한데, 소주병도 강한 것 같다. 세상 떠났지만은, 아카데미 원장이요. 예? 누수지 나왔어요. 주간지에. 내가 읽어봤죠. 또, 술을 마시는데, 베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귀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비례물로 말이요. 아니, 그릇이 없어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릇을 갖다가 술을 처먹었다.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붉은 용이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WCC 만들어서 프리메이슨, 응? 그것도 스타리를 통해서. 1948년도 WCC 창설 때, 예? 그 용이 그렇게 하는 거요. 그는,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 먹었지요? 그 먹고 이제 어떻게 해봅시다. 한장 넘겨서.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심판의 손가락이요.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룻이니라. 응?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뭔 말이 어떤 방언인데, 메네 대겔 우바룻을 모른다. 바벨론 왕이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메네는, 자, 그렇게 해서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바벨론 나라, 70년 내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요. 이 세상은요, 계속 가고 있어요. 응? 노아 120년, 아브람 400년, 응? 바벨론 70년, 애굽 400년, 아닙니까? 가고 있어.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요. 하나님은요, 사람 행동을 저울로 달아본대. 사무엘상 2장이죠?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봐. 우리 행동을 달아본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발걸음 어디 가느냐, 손뭐 하느냐, 도둑질하느냐, 보고 계신대요. 사무엘상 2장 찾아보세요. 이?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기를,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면 산산이 깨진다 했어요.
그래서 엘리 가정이 산산이 깨졌잖아. 사울의 왕도.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산업계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21장에 메대 파사가 오는 거예요. 상하면 국가로서 동방 역사. 응? 자, 다니엘이가 대선지자로서 60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갑니다. BC 606년에. 근데 이 사회는 750년부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그래서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나 다니엘한 것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북방 환란과 수르바벨 회복 또 예루살렘 심판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21장 가서 요 본문에 6절에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이 마병대가 이제 엘람 메데파사 군대가 온다 이게요. 왜 옵니까? 바벨론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로서 수르바벨 머리돌이 북방 7개 머리를 깨버려야 되지요. 그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머리돌로 태산이 평지된다.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 이 말이 들려야 돼요. 우리 귀에. 우리 시대는 바벨론이 75년도 박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정권이 아수르를 이겼잖아요. 근데 풍년징조를 줬어요. 예? 요즘 뉴스 들어보세요. 농진북 뉴스. 금년에 쌀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1600만 성인가 국가에서 무조건 산대. 지금 쌀한 가마에 시세가 13만 원이요. 한 가마 80kg. 예? 우리 시중에는 20만 조사지요. 원가는 그래. 근데 정부에서 필요 없는데 농민들이 농사 지나는 거 버릴 수 없잖아. 그래서 울면서 사주는 거죠. 사줘. 팔 데도 없는데. 예? 세상 이런 나라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농민들도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지금 한강과 기다린다니까요. 청와대 가려고. 그 경찰들이 막고 가지 말고 막 했는데 왜 그러니까 쌀값으로 달래게요. 안 된다. 우리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정부에서는 그러면 사과나무 심어라. 대추나무 심어. 직불금 줄게. 너 농사 짓는 거돈 미리 줄 테니까 대체 장부를 하라. 예? 무슨 뭐 보리를 심든지 딴걸 하라 이게. 그거 잘 됩니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 이런 시대인데 한국은 유다기 때문에 성경 글자 그대로 풍년이 와야 됩니다. 히스기야 14년이 언제요? 75년도요. 그 대통령이요. 성경도 모르는데 응? 농진부 박사들을 보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때. 야, 너 가서 좀 품종 다수화 소출 많은 거 배씨를 개발해 와. 그거 이제 통일 배씨. 통일이요. 별 맛은 없어요. 엄청 많이 달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개발해서 맛 좋은 통일배가 나왔다고요. 그런 쌀 요즘 먹지 않아요, 사람들. 대제는 먹지. 밥맛 없어요. 그게 대통령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렇게 이제 한란에 빠질 사람들은 성경 관심이 없다. 그뭐 하느냐? 용의 감화를 받아서 거짓말만 하고 속이겠다. 속이고 속고 사기치고 응? 하나님도 속이고 응? 사람도 속이고 그건 성신 역사가 아니요. 우리 원죄 때문에 선악과 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보고 야너옷 그거 못써 신발도 못써 벗어. 뭔 뜻이냐? 세상과 경계시키는 너는 세상에 안 속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 하늘의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누구든지 예수로 옷을 입으면 누구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옷이 뭐요? 행위거든.
그게 이사야는 옷을 벗은 것은 나는 하나님 종이지 세상 종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또 복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그런 옷이 아니고 사상적은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안 속했다.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마귀 백성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70년에 바벨론 끝나면요 무슨 시대입니까? 수르바벨 시대예요. 고레스 시대예요. 예? 고레스 시대. 그 45장과 고레스는 기름 부었다. 내 목자라 했어요. 하나님이신 목자 고레스요. 그 스바 애굽에 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숨어 계셨네요. 이 공상당 멸망시키는 멸공 용사가 있는데 왜 이제 나타났습니까? 원래 나는 숨어 있었다. 그게 49장 전투에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43년 동안 감춰진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9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게 동방역사인데 그림자고 메대파사 군대가 와서 베사살 목 자르는 거예요. 몇년 만에? 70년 만에. 예를 들면 25장 11절, 10절, 11절, 29장 11절 두 군데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돌려보낸다. 약속했어요.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함락되어도다. 자, 뭐가 함락되는지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 들고 나가면은 바벨론이 함락된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요. 답이 나와 있네. 예?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가 함락돼서? 바벨론이.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그래도 바벨타바사, 그래도 세상에 멋있게 살아보려고? 여호야김이요. 요시야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 왕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은 떨지 않고, 자기 지구상만 자꾸 페인트 칠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요. 그렇게 하나님, 야, 이놈아. 네가 네 집을 크게 짓는다고, 네가 오래 왕될줄 알아? 내가 너 버려서, 그래서 죽었는데, 들여갔다 버렸어. 일반 평민도 무덤에 묻어주는데, 왕이 더럽게 죽어가지고, 하나님 버려가지고, 하나님도 저를 버려서, 그냥 장사 지지 마, 갖다 버려. 송아지 같이, 산에 갖다 버렸어. 예? 오늘 기독교 목사들,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어디다 버렸냐? 수정통제 쳐박아버려. 42달 동안. 그럼 그, 소련애가 죽으면 장사 지를 것 같아? 예? 짐승이 뜯어먹어버리지. 불쌍한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율법을 버려, 솔로몬부터. 그럼 하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 율법도 못 지키는 백성을 선택해서 법을 지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간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차지해도요, 생명 뺏기면 유익이 안 되지요. 무엇이 생명보다 귀해요? 없지.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네 생명이라. 마태신부장, 내가 네 생명이라고. 너내 제자 되려고 첫째 자기를 버려.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는 원수야. 여러분, 자기가 원수요. 여러분 원수가 안에 있어요. 선악과가. 여러분 맘대로 하면 실패요. 자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의 피. 그다음 피로서 말씀 두 가지만 꼭 붙들면은 영적 구원을 받아요. 자,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하나님이 농사지어요. 그 바벨론 타작하니 박살 났어. 그 이스라엘 타작하니 게 알맹이가 14만 4천 개 달렸어. 그 17장 보니까 다메섹이 망할 때, 중공이 망할 때, 그 아수르가 유다까지 들어와요. 근데 감람나무 흔들니 다 떨어지고, 자, 끝에, 가지 끝에 2, 3개, 4, 5개 크게 남았어요. 오늘 교회도 많고요. 교인도 많잖아요. 다 축적이에요. 알곡은 세일 창조예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이사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 들은 대로 기록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에서요, 에서. 에서 땅인데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사람들은 자기 길을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길거리에 무슨 순경이 서 있어요? 무슨 순경? 봐도 모르는가 봐요. 교통 순경. 그 순경이 많지만요. 경찰서에서 사무 보는 순경이 있어요. 사무 보는 사람들. 행정. 그 다음에 쫄병대 가서 이렇게 길인데 전등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자동으로 신호도 있지만은 없는 데는 경찰 한다고요. 없으면요.
흑병이 나서 아이들도 교통 질서 지키라고 교통 사고 날까 봐 하잖아요. 길잡이. 근데 예수님이 이 지구촌의 길인데 예수님을 못 보니까 길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사람 있잖아요. 이 바벨탑에 산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 물을 거 없어요.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면 지금 실현기간이에요. 전 3년은 75년 8월 10월부터 3년 1개월 전에 갖고 전투에 감춰놓고는 한란 날 때까지 북방 올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북방 오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 초막절이에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려고 마가나사를 전투에 감춰놨다. 그래서 스바나 3장 8절에 한란 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박국은 비록 더이도 기다리라. 또 이사야 60장에는 동방 역사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끝에 끝절이 뭐죠? 뭐가 되면 이룬다? 뭐가 오면 이룬다? 또 이제 먹겠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하나님 때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성 사람은요, 그 때를 뭐 궁금할 거 없어요. 그 우리 생전이 이룰 것이니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찬 여호와, 부르짖으면은 네가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게 세일 창조예요. 31장 세일 창조. 그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된 사람이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요. 파수꾼 보고 지금 몇 시야? 때가 어느 때야? 우리 시대 한란 나는 거야? 재림주 오시는 거야? 그렇게 묻는 사람 많잖아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지구는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한다 했어요. 인간은 뭐 피곤하면 쉬지만은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전공전으로. 역사도 돌아가는 거예요.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온다. 그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우리 데리려고. 밤도 오니라. 밤은 뭐 후산의 반이고 전산의 반 아침이란 말이에요. 네가 물을 얻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어디로? 19장 19절 중앙치로 오라. 그래서 18장에 구스 사람이 갈대별 타고 북방 갔지요. 그때 3절에 동방에서 기호를 두고 나가니까 북방에 벌벌 떨면서 응? 여봐 다 틀렸다. 야 선물발 싸라. 중앙치단 가자. 거기 18장 몇 절이요? 어? 7절이야, 7절. 7절이야. 소련이 온다고 우리 재단으로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에서는 남방에 찌르잖아.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이 계속 고집부리면 선제 공격. 김정은이 집무실 또 핵공장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그저께 예행 연습했어. 예? 미국에서. 이제, 가서 때리기 전에 연습해봐야 되나, 연습. 뉴스 안 들었어요? 요즘 뉴스가 다 성경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김정은이 그거 듣잖아요. 뉴스를 듣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발동할까요? 또, 김정은이를 도와주는 주치의가 두 명이 왔어요. 탈북했다니까요.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북경에서. 그 김정은이 모든 살림을 살아주는 직속 부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김정은의 정신이 이상해서 내일 아침 술집 모르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영국 대사도 왔잖아요. 공사. 또 러시아 공사도 오고. 다 모여오는 탈북자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우리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강연할 때 북한 사람들이요. 오세요. 물을 열어놔서 그 김정은이들 모르는 시흥질 내겠어.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남방에 찌르면은 북방 오잖아요. 거기 다니엘 12장 40절 이하인데 북방 오잖아요. 그때 동북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리비아 코스 사람들이 러시아 시종이 된다 했어요. 시종. 그것이 이사 18장 1절에 구스 사람이 북방에 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스 사람들이 장세기 9장에서 아버지 옷벗은거 승받거든. 함이. 그래서 내 셋째 아들 야베장 먹은 미용불소인데 동생들이 중간형 함을 잡아먹는 거야. 미국이 아프리카 잡아다 노예를 팔고 하고 했잖아.
영국이 불란서가 네 번째 소련이 강독되면은 아프리카 갈 데가서 걸러가. 그러게 소련이 동북 소문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차 동북 소문 술밥의 소문 예 모든 성경이 비밀이지만요 하나님 알려주고 역사하지 그냥 못해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성령도 진리다. 세상은 비진리다.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 재단을 통하는데 미리 구약 때에 고하고 보였다는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메데파사 구약이지요. 지금은 이란이지만은 그땐 페르시아 왕이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70년 될 때. 그 다음에 13절은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아라비아.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마엘 땅. 드단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에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피난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칼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전쟁입니다. 지금 사상전쟁, 영적전쟁, 육적전쟁 나면요. 죽적이는 다 도망가 죽어요. 알곡만 보호해요. 그래서 이사 8장 임마의 날개가 재림 조실 때, 아수르 올 때 날개를 펴준다. 임마의 날개, 마엘선 하사바서.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귀한 가치. 품꾼은 되게 뭐 월급 받고 연봉 받잖아요. 농사 지으면 1년 품꾼 귀하니.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이 세상 소망. 게달은 거문 민족인데 예? 복이 없는 축복 바깥의 사람들은 세상의 복인 줄 알고 긁어모으지만은 하나님이 뒤집어보면요. 게달 자손 중 한 가지 용사에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종말을 말하고 다시 현실에 우리는 이 시대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20장 3절 같이 옷을 벗으세요. 신발도 벗으세요. 잔소리 말고. 예? 그래야 19장의 중앙계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집에 축복을 만대를 정하시고 변치 않고 이루셨나이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약속해 싸우니 우리 가는 길 동방역사
고레스 역사, 수르바벨 역사에 목숨 바쳐서 헌신하면 주님이 변화체로 돌려준다 했사오니 새길 말씀 새겨서 이 애굽 세상 바라보지 말고 모세 때와 같으니 400인이 될때 하나님이 강권으로 홍해를 건너했는데 저들이 율법 밑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죽었나이다. 오늘 기독교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이 세상 애굽으로 가서 협상주의, 타협주의, 다원론으로 육체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3대 학월 때에 알곡을 모집하기 위해서 애굽 땅 중앙재단 주님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이사야를 보내면서 옷을 벗고 신발 벗고 예언하라고 하셨나이다. 이사야 6장에 하루다 나이 할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입을 찢어서 원죄를 뽑아주고 보냄을 보내셨나이다. 보내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귀가 눈을 막아서 듣지 못하고 죽었나이다. 이제 종말에 택한 종들 우리 만나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예언서를 보고 들을 때 깜짝 놀라서 함께 중앙재단 기둥이 될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